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난 쇼핑하고 있어요. 몰아치던 주말! 간이린이 주말 일상을 밀착 중계합니다. 와, 지난주 정말 대단했죠? 바람이 비도 비지만 바람이 어마무시 심하게 불었던 날입니다. 요 앞에만 봐도요, 어림잡아 네 그루가 쓰러졌어요. 나뭇가지 부러진 거 보이시죠? 아이고, 저 가지가 날아가서 다른 아파트 창문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큰일인데요. 불안불안해서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거리에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 간이가 외출을 합니다. 오늘 짝꿍TV 촬영이 있는 날이거든요. 새로 산 고데기로 앞머리 돌돌돌 말해주죠. 저는 사실 간이가 앞머리를 좀 길러서 자연스럽게 이마를 보였을 때가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간이는 무조건 앞머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촬영 의상 챙기고 간이와 엄마가 촬영장으로 고고싱 합니다. 오늘은 간이와 엄마가 한 팀, 린니와 아빠가 한 팀으로 따로따로 주말을 보낼 겁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돼. 어이구! 그럼 그렇지. 주말 모닝 라면을 먹고 있는 니니. 아빠랑 맛있게 드슈. 이날 간이는 엄마랑 차 안에서 맥도날 땡 햄버거 먹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아침 맛나게 먹은 니니. 아빠 팔 부여잡고 TV 보고 있습니다. 헐! 이게 뭐야! 너무나 무서운 거! 아, 왜 무서운 걸 봐! 간이린이 아빠 인양반이 정말! 린니가 무서운 영상 보면 화장실 혼자 안 간단 말이에요! 으이그 정말! 인양반 등짝 스매싱! 포즈 보소! 아주 자연스럽게 다리 꼬고 뭔가를 봅니다. 공포 영화 다 보고 이제는 그 꼬꼬마 때보단 겨울왕국을 보고 있어요. 요즘 린니가요? 뮤지컬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포즈랑 춤, 연기 등 린니 스타일로 고잘 따라하죠. 이날도 아빠랑 뮤지컬 놀이하면서 놀고 있었네요. 지금은 아빠가 촬영하고 있어서 쑥스러운지 대충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없으면 완전 집이 뮤지컬 무대가 됩니다. 니니, 나중에 니니 커서 뮤지컬 배우 할까? 어랍쇼? 점심으로 둘이서만 치킨을 시켜 먹었구만요. 럴스 이럴스. 후루 맛있었겠다. 치즈볼도 어우. 간이가 이 치즈볼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촬영장에서 도시락 먹고 있었는데 이 영상 간이가 보면 으악 하고 비명 지르면서 보겠네요. 둘이서만 먹었다고 말이죠. 자, 니니가 아빠랑 있는 바로 그 시각 간이는 다이아 스튜디오에서 짝꿍TV 멤버들을 만났습니다. 짬짬이 핸드폰을 놓치지 않는 센스. 채윤언니, 마이린오빠 반가워요. 오, 니니 착하다 착해. 그럼 그렇지, 공부도 해야지. 뭐, 니니에게 제대로 된 책상이 아직 없습니다. 소파 뒤에 있는 건 슬라임 연구소 책상이고, TV 옆 책상은 놀이 책상이고, 언니 방에 있는 책상은 말 그대로 간니 언니 책상이고, 조만간 니니만의 공부 책상 마련해줘야겠어요. 공부하고 밖을 나와서 아빠랑 산책하고 있었네요. 와우! 어머어머, 그러고 나서 설거지까지. 와우, 우리 린니 효녀 효녀. 사실 린니가 설거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한다고 고무장갑을 먼저 껴버리는 린니예요. 설거지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요. 손끝이 아주 야무집니다. 그에 반해 간니는 먹고 나서 그릇만 갖다 준다는 건 안 비밀 비밀. 촬영 끝나고 저녁에 만난 온 가족 마트에 왔습니다. 간이, 오늘 촬영하느라 고생했어. 뭐라고? 고생한 거 없이 놀면서 촬영했다고? 알어 알어. 와, 그나저나 간이가 정말 키 많이 컸죠? 얼마 전까진 그래도 애기애기한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이젠 뭐 아가씨가 다 됐어요. 키도 엄마 키를 거의 따라잡고 있습니다. 제 키가 166cm 정도 되는데요. 간이랑 제 키 별로 차이나 보이지 않죠? 폭풍 성장 중입니다.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거예요. 친구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곳을 놓칠 간니린이가 아니죠. 간니가 니니의 뒤늦은 생일 선물을 한다며 골라보라고 하네요. 에로에를 사줄까? 뭘 사줄까? 빨리 골라봐. 근데 언니 돈 안 가지고 왔다. 이러네요. 그럼 어떻게 사줄 거야? 뭐라고? 집에 가서 드릴 테니 엄마가 먼저 계산해 달라고. 어휴,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장난감도 집에 많으면서 또 장난감을 고른 니니. 그리고 아이스크림 뽑기 기계에서 구슬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골라주고요. 그냥 냉장고 열어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하네요.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말이죠. 간니가 짝꿍TV 촬영하는 날을 정말 좋아해요. 오랜만에 채윤 언니랑 마이린 오빠 만나서 재밌는 시간 보내서 좋은가 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온 가족이 분리수거하러 갑니다. 오구오구 착해요 착해! 간니는 손에도 들고 발로 밀고 아이구야 일주일치 쓰레기가 이리 많네요. 영차! 영차! 저 혼자 있으면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을 간니린이가 도와줘서 한 번에 그냥 끝났어요. 고맙다 효녀들아! 하트 뿅뿅! 주말 보너스 영상! 아이쿠, 또 아빠 양말을 겹쳐 신어서 장화로 만들어놨어요. 귀염둥이. 도대체 몇 켤레나 껴시는 거야? 하나, 둘, 셋! 대단하슈! 니블 여러분, 가족분들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알라뷰 하트 뿅뿅!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가 될까? 간이 많이 구독해주세요.